네트워크 현장 오늘은 전주와 울산 차례로 연결합니다. 먼저 전주로 가보죠. 서주영 앵커 소식 전해주세요. 네. 군산에 이어 익산에서도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이 추진됩니다. 익산시와 기업, 노동계, 그리고 농업인 생산단체가 식품산업을 중심으로 800여 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익산형 일자리 사업을 논의할 상생협의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상생협의회는 식품기업과 노동계, 식품업체 재료를 납품하는 6개 농업인 생산단체가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도농 복합도시인 익산의 주력 산업인 식품산업과 농업이 함께 성장하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앞으로 노사와 대중소기업, 농업과 기업, 기업과 지역의 상생 등 4가지 큰 틀에서 상생협의안을 마련합니다. 참여 기업들에게 그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우리 지역 농업 발전에 큰 계기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군산형 일자리를 보면 무엇보다도 노사협력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노동계의 그 투쟁보다는 그래도 협력적 노사관계가 중요할 걸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연말까지 사업 참여 주체와 협약을 맺고 내년 상반기 안에 정부의 상생형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선정받겠다는 계획입니다. 오는 2024년까지 3천여 원이 투입되면 800개가 넘는 직간접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년 유출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번에 청년들이 머물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익산형 일자리를 통해서 많이 만들어서 청년들이 지역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익산시는 상생협의회 참여에 부정적인 뜻을 보이는 일부 노동계를 계속 설득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익산형 일자리 사업이 지역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될지 주목됩니다. JTV 뉴스 김진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편사옥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